매주. 네. 매주. 이걸 통해 매주로 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하죠. 그렇죠. 매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장을 담아가지고 이 항아리를 여성의 자궁으로 생각하고 네네. 이 안에 소금물을 채우는 것을 양수로 생각하고 네네네. 매주를 남자의 정자로 아하. 생각했어요. 그렇게 돼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 잉태되는 게 장이에요. 그래서 장을 담고 나서 솔까지 네네. 숯으로 꼬추로 꼬추로 아이 꼬까지 이게 매달아놓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이라는 이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네네. 민족의 삶을 영위시켰던 그럼 그것은 뭐냐 깊은 학문의 발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아파트화되고 편리 간편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은 지켜가야 된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팝니까? 팝니다. 다 판매합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팔기도 소비자, 하고 소비자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얼마 그 장뚝 들어가지고 스탯 다 몇 명이지? 한 40개 사지 뭐 오늘 뭐. 사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탯 80명. 80명이야? 거들라. 연예인 거 3개만 하지. 연예인 거 3개만. 네.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네. 이거 저 네. 음식의 향, 네, 네. 향신료처럼 네, 네. 그렇죠? 남쪽으로 많이 쓰죠. 야 이런 것도 다. 이거 뭡니까? 머위. 머위? 머위. 네, 머위.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다 진짜 반찬이네요. 머위 같은 것도 이게 뿌리는 기관지, 천식 이런 데 쓰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 줄기는 들깨하고 해서 먹거든요. 이게 찬 성분이라 들깨가 따뜻한 성분을 해서 중화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이걸 쌈 싸먹기도 하고. 저기 이게 채식도 삶은 거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제가 이제 자연요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컵라면 먹는다는 사실을 자판기 커피에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갑자기 고추가루를 뿌려버리면 이 간장 된장은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컵라면 먹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켜갈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선생님께서 지금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즉석 요리인데 네. 궁금합니다. 어떤 요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떠올리신 그런 음식을 네. 해주시는 네네네. 거죠. 떠오르긴 뭐 떠올라요. 한혜진 씨를 위해서는 네. 꽃 요리를 해드릴 거고 네. 이경수 님하고 김재종 씨는 이제 야채로 가지고 주먹밥. 아 야채 주먹밥. 주먹밥을 하는데 이제 네. 두 개씩 네네. 여섯 개를 해요. 네. 각 다른 맛이. 야 얼마입니까? 그건 없어요. 아야. 공짜잖아요. 쌤 해주시는 음식. 공짜가 아니라 공짜가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 각기의 그 맛이 다르고 네. 네. 뭐 일단 먹어봐야 됩니다. 아하. 저도 만들어봐야 네네. 되고 네. 아 처음 만드십니까? 예? 처음, 네,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이제 이 주먹밥의 주제는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 식품 허가법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하니까 더럽다고 그래요. 네네. 사실은 그 음식의 완성도는 심장의 울림을 담는 것이고 우와. 손에 기를 버무려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 아... 예. 그래서 손톱이 좀 새까맣고 그렇지만 네네. 풀 조금만 뜯으면 새까맣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해하시고. 근데 동생님 말씀하시고 나면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돼요. 예. 그리고 오. 지금 저 풀이 예. 저 원출입니다, 그죠? 네. 원출이. 몇 번 따라다녀 봤다고. 지금 깎고 있는 건 뭡니까? 도라지. 도라지.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캔 거. 도라지. 백도라지. 사실은 이 모든 재료에도 이런 껍질조차도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네네. 방어니까. 네네. 아, 네. 사실 저희가 농약 때문에 껍질은 네. 또 두껍게 깎아서 먹잖아요, 요새 같은 거. 그게 경우에는. 그 악순환이에요. 그럼 다시 점점 더 그건 더 깊이 들어가죠. 아... 차라리 먹으면서 해독제를 먹는 게 낫지 않느냐. 도라지. 저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도라지가 밥상에 기본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릴 때 그 어머님들이 도시락 반찬에도 도라지가 올라왔어요. 도라지 향내가 있거든요. 네.
도라지 향내가 참. 저 쓰단 말이에요, 맛이. 쓴맛을 봐야지. 도라지. 거기에 보니까 요리하실 때는 약간 눈빛이 좀 달라지시네요. 어, 손 안 드세요?